설치해가지고 작은 식물들을 구매해서 기르기 시작한 지 대략 한 달쯤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쯤 되고 나서 식물들이 많이 성장했고 이번 8월달 들어서 몇 가지 새로 들인 작은 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들이 많이 자라서 좀 커지길 바라고 있긴 한데 이 식물 벽에는 무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작게 유지해가면서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식물등을 사용해 본 후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식물등 아래에서 얼만큼 자랐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리 안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한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식물등 아래서 지금 가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뻗어나온 걸 보실 수 있죠. 네, 식물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순치기를 해주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포트를 사갖고 와서 분갈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사이즈 유지해 가면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밀리언 하트 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좀 위에다 올려줬더니 색깔이 막 변하고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등이 효과가 있는 거죠. 식물등에 가까이 가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고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밑으로 줄기가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조금 짙어졌고 여기 보시면 제가 혹시나 손이 날까 싶어서 이렇게 감아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키우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좀 신기하게 여겼던 게 지금 이 프테리스 보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죽어간다고 제가 순치기를 해준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사온 뒤로부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라볼까 합니다. 이게 자르고 다시 풍성하게 날 수 있을지 좀 상한 잎들을 잘라줄 거예요. 지금 아래 보니까 새순이 나는 거는 보여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새순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을 때 제가 못 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 관리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갈변된 잎사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라주고 다시 풍성하게 날 수 있을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안타깝지만 색깔이 변해버린 잎들, 상한 잎들은 좀 잘라주고 이렇게 새로 자라는 잎들의 영양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말라버렸거나 보기 안 좋은 잎사귀들을 잘라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키우기가 굉장히 초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제가 이걸 잘 못 길러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순이 돋구는 있어요. 밑에 여기 지금 새순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순들이 나고는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큰 게 하나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게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큰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잘라주고 좀
따라 보면은 다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매일매일 이 화분에다가 물을 줘가면서 좀 기다려봤어요. 고사리류는 빛이 너무 센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젤 아랫부분에다 옮겨놨어요. 거리가 대충 보시면은 꽤나 됩니다. 한 60c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여기 약간 그늘이 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다려본 결과 지금 순이 밑에 조금씩 보이길래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려봤는데 스프레이로 여기를 분무를 해주고 가면서 지금 이렇게 순들이 올라왔어요. 다시 이제 예뻐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순들이 아직도 밑에 보시면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들이 올라와서 처음 구매했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순들이 막 갈색으로 변하고 그랬던 게 그 적응 기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광량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바뀌고 나서 식물이 몸살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을 쳐줬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순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림에게 예전처럼 더듬이 모양으로 막 올라오면서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덴 로소 페페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이 흙은 새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페페 종류들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뿌리도 얕고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니까 원래는 이게 꽉 뭉쳐져 있었는데 많이 이제 겉부분에 이파리들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분갈이를 하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한 것이 이 이파리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딱딱하면은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제가 분갈이를 했을 때 분갈이를 위해서 좀 말렸었는데 흐물흐물하게 된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왜냐면 저는 이 포트 사이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갈이 이후에 물 빠짐이 좀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고 다시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파리들이 다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순들이 올라오면은 자라게 할 생각이고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따주었습니다. 꽃은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꽃에 가는 영양분을 이파리로 다 주기 위해서 꽃은 다 따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분갈이를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는 푸밀라입니다. 이 푸밀라는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제 아버지한테 좀 약간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이렇지만은 어차피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화분을 받아와가지고 여기다가 심었는데 여기 이제 안에 가지를 좀 묻어놨어요. 이 안에다가 여기서 새순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그로우 라이트 이 식물등 아래서 기르고 나서 이제 조금 차이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 왔을 때의 이파리 모양들은 다 초록색이에요. 흰색 부분이 많이 없죠? 이 빛에 가까이 그로우 라이트에서 기르고 나서부터 새순들은 이렇게 흰색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테이블 여기가 빛이 좀 꽤나 가깝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새순들은 흰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 이후에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새순들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할 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좀 주고 제가 두 개가 있었고 샵에도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갈이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푸밀라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그로우 라이트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다 제가 지금 해놨어요. 지금 요것도 보시면은 제가 안에다가 좀 묻어놨습니다. 네, 묻어놔서 좀 새순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포트만 갖다 놔도 지금 굉장히 무성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로우 라이트 가까운 쪽에 두어서 조금 더 흰색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기르고 있어요. 식물등을 설치하고 나서 느낀 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 이렇게 빛에 빠르게 반응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식물등의 방향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움직임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지금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라이팅은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히포 라이팅인데요. 요 히포 라이팅 쪽으로 제가 다시 옮겨줬어요. 이제 지금 키가 커졌기 때문에 이 이파리에서 보이는 광량이 훨씬 그 높을 거기 때문에 히포 라이팅으로 옮겨놓은 이유가 이 휘는 정도가 필립스 등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필립스 등 광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키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옮겨줘서 좀 적당한 빛으로 크기가 커지면 창가 쪽으로 바닥에 둘 수 있을 때까지 커지게 지금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적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화분을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휘기 때문에 제가 8월달이 되어가지고 구매한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알로카시아 제브리나라는 식물이에요. 요 식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화분을 이렇게 갈아줬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이제 순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형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굽어있는 상태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는 새순이 난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새순이 난 거고 한 이파리는 시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잘라냈어요. 여기는 하나 잘라냈고 지금 새순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막 쏠려 있는 수형이었는데 필립스 라이트에 이제 이 방향을 틀어가면서 이 수형을 좀 조절해 줬어요. 처음에는 지지대를 꽂은 상태에서 수형을 조절해 줬더니 지금은 곱게 다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조금 빛이 약한 이 부분으로 갖다 놨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화분을 돌려가면서 수형이 다시 굽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확실히 필립스 등에서 이 굽는 정도에 비해서는 여긴 조금 느리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조금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거북 알로카시아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거북 알로카시아고요. 여기 지금 새순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새순이 다 펴졌고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이렇게 막 점같이 막 이파리에 뭔가가 생기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고 키우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종이긴 해요. 이 잎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물을 주면은 이렇게 금세 이파리 끝이 막 갈색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이거는 선인장 정도를 여기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줘도 얘는 항상 싱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이 생긴 이후로는 더 이상 뭐 이파리가 녹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더 이상 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물을 안 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살짝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는 키우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는 픽시 라인 페페고요. 얘는 지금 이 화분을 흙을 갈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이 식물 벽에 있던 건데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놨어요. 저기다 식물 벽에다 새로운 식물을 좀 걸어놨기 때문에 빛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은 다시 또 가까운 위치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까지 큰 광량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테이블에서도
딱 옷자람 없이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키워도 될 것 같아서 분갈이 없이 그냥 여기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들 중에 제가 진짜 고사리를 초보로서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원래 지금 이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 이 빛 가까이에 있었던 식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위치를 지금 멀리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빛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고사리류는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테이블 위에 있었을 때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았을 때는 잎이 조금은 갈색이 되는 부분이 있더니,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갈색되는 부분 하나 없이 새순들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분무를 매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너무 많이 조이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대신에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계속 주고 있고, 지금 새순이 많이 올라왔고 키가 커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만간에 분갈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거는 분갈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3일에 한 번, 이건 정말 자주 물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물을 자주 주고 있고, 그닥 얘는 과습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나 봐요. 원래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종류인지. 그래서 이번에 화분은 조금 큰 거에다가 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옮겨주려고 합니다. 네. 얘는 지금 블루스타 번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도 걱정 없이, 어렵다고 느낌 없이 초보가 키우기 좋은 고사리 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 뭐 노랗게 되는 잎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계속 새순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분갈이 없이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봐서 더 잘 자라면은 조금 더 넓은 화분에다가 옮겨주면은 더 풍성하게 크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로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화분도 원래는 식물등 바로 아래에 있었던 건데 살짝 잎이 타는가 싶어서 거리를 좀 꽤나 옮겨줬어요. 보시면 얘도 꽤나 멀리 있습니다. 약간 다른 키 큰 식물들 때문에 그림자도 약간 생기고 하는데, 이 정도 광량도 얘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고사리 산 것들 중에 망쳤다고 생각했던 이 프테리스도 다시 새순이 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야.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호마타 넋줄 고사리. 얘는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버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일단 물을 줘봤는데 다시 이렇게 막 순이 쓰길래 그냥 놔두고는 있습니다만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 다음에 만약에 구매를 하면 조금 더 큰 거를 사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얘는 좀 키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처음에 고사리를 얼마나 자주 물 줘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또 망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좀 더 알고 나서 구매를 했더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좀 실망스러운 식물이에요. 제가 잘 관리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식물은 원래 수경재배로 키우기 시작했던 거북 알로카시아 작은 잎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경재배를 하고 나서 잎이 하나가 정말 까맣게 될 정도로 막 변색이 되고 하길래 다시 화분에다 옮겨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촉이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심어줬고, 이렇게 화분에 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녹아내리는 잎 없이 요번에 이제 새순이 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새순이에요. 새순이 폈고, 화분에 심고 난 뒤로, 화분에 심을 때 원래 이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 잎이 펴지지 않아요. 보면은 아마 이 상태로 이렇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잎은 아마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경에서 다시 화분을 옮기면서. 대신에 여기 보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보시면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잎은 요렇게 요 상태로 계속 갈 것 같고 새순이 새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번에 새로 난 요 이파리 조금 더 커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무리 없이 요건 잘 펴졌어요. 밑에 보시면 촉도 많이 보이고 이게 조금 대가 두껍고 요게 조금 더 건강한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거북 알로카시아는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좀 두려워가지고 웬만하면 물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 필립스 등 아래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새순들이 막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순이 자라고 올라오는 데는 필립스 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빨리 보이고 새순도 빨리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등 아래다 두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새순이 좀 빨리 나왔으면 싶은 것들은 여기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답서스도 여러 개 이렇게 작은 포트 보시면 포트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다글다글 유지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한 화분에 있던 걸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이 작은 화분들에다가 다 나눠서 심은 건데요. 아직 식물들이 큰 식물이 없기 때문에 작은 요런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게 좀 더 빨리 늘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다 심어놨고 새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공중뿌리도 있고 이게 지금 땅에 박힌 것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땅에 박힌 걸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포트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 공중뿌리가 지금 땅에 박힌 상태로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은 요게 이렇게 뻗어 나오면서 나중엔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포트를 굉장히 작지만은 이렇게 해서 좀 꽉 차게 일단은 여기다가 많이 길러보고 있습니다. 호야 카노사 크림슨 그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지금 그 뿌리를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제가 식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 화분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요 이파리가 우리 집에 와서 피어난 이파리예요. 다른 이파리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쭈글쭈글한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얘는 지금 잘 펴졌어요. 공간이 이렇게 좀 넓어지면은 이파리 모양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촉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줄기였고 이게 한 줄기였고 심을 때 이게 한 줄기였는데 지금 이파리가 나온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그 촉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제가 한 달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화분에 식재해서 살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근데 새순은 피어나지 않았는데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그 성장이 느려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그 순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화분 자체가 여기다 심는 게 실패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제 이 가지 끝에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긴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화분 안에 처음에 이제 이거 만들어서 여기 심는 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보시면 수태가 있잖아요. 요 수태가 말리면은 제가 다시 물을 주고 있어요. 아직 살짝 젖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들어보면은 확실히 물기가 없어지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물을 주고 있어요. 이게 나일론이기 때문에 제가 흙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수태가 감싸고 있는 부분에서 흙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닥 그래서 잘 이 화분 자체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둔 상태에서 잘 자라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 안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이쪽 손잡이 부분에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면서 살짝 이걸 걸면은 이 앞으로 살짝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만 빼면은 아직까지는 새순은 없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에서 새순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화분에서도 계속 자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화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지금 여기 글로리아 페페에 이 녀석은 제가 처음에도 너무 실망했다고 했던 건데 제가 실수로 물 주다가 이제 좀 사고가 났습니다, 얘는. 그래갖고 보시면은 빨래 세제를 이제 물 주면서 빨래 세제 있는 곳에서 이제 물을 주다가 실수로 건드려가지고 세제가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세제가 여기 튀었어요. 이파리랑 이런 부분에 다 튀었는데 여기가 다 후두둑 까맣게 변하면서 떨어져 버리고 지금 남은 이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있어요. 제가 그 사고 이후로 그냥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원래도 그닥 이쁜 수영이 아니었는데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만은 워낙 이 새순들이 잘 올라오고 있길래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식물들이 식물등 아래서 자라면은 거의가 대부분 위로 자라는 것 같아요. 조금 수영을 좀 맞추고 싶으면은 거리를 조금 띄어서 약간 기울기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거위가 식물등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의 식물들은 그냥 거의 위로 자랍니다.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위로 자라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옮겨주지 않는 이상 위치를 거의 곱게 자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키워보니까 이 식물등이랑 이 식물등 아래서만 식물을 키우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공간도 그렇고 항상 아래 놓는 부분은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또 걸어 두시면은 이 똑같은 거리에서 이 옆에 걸려 있는 식물들도 다 광량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놨을 때 식물들이 이 아래에 있는 것만큼 잘 자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잘 자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식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조그만 디시디아 그거를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지금 화분을 조금 크게 늘려줬어요. 바크랑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크게 늘려줬긴 했는데 새순들이 많이 나오면서 풍성해지고 있죠. 길이도 많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공간 제약 없이 걸리는 식물들도 다 이 식물등에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원래 이 디시디아가 있던 자리에 다른 디시디아가 있는데요. 저기도 이제 얼만큼 자랐는지 저거는 8월 달에 들어온 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디아 같은 경우에 너무 빛에 가까우면은 이 잎이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빛이 적당한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 부분이 없는 걸 보면은 거리도 적당한 것 같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식물등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유지하기에는 식물 수가 많아지면은 자리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걸려 있어도 얼마든지 빛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벽이 있잖아요. 이 뒤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